오늘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한 사회란 무엇입니까? 건강한 공동체의 가치와 사회 규범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진정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범국민적,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당의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 찬스를 완전히 없애겠습니다. 현대판 음소제를 폐지해서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이 땅의 아들, 딸에게 신분 상승의 건강한 사다리를 튼튼하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둘째, 기득권에 의한 뒷문 취업이나 고용 세습을 완전히 차단하겠습니다.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개정해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열정 페이를 근절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보호조치를 구체화하고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등 근절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을 금지하겠습니다.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다른 정치 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및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미래산업전략과 함께 21대 국회의 양대 핵심 의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국민이 인정받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 진정으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그것이 국민당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고맙습니다.